쭉쭉빵빵은 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너무 예쁘셔가지고 번호 좀 주시면 안 되니? 네? 여러분들. 나하 900일 축하드립니다. 자, 왜 900일이지? 그러게요. 방송한 지 왜 900일이 되었을까나? 일단 오늘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, 이런 친구가 잠깐 이따 같이 할 예정이고요. 어제 콘서트를 제가 사백이와 다녀왔죠? 그거에 대한 간단한 썰과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. 방캠 너무 오랜만이야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 막캠했을 때 좋아해주셨던 반팔티거든요? 아, 뭔가 반팔만 입으면 좀 머쓱해서 가디건 챙겨온 건데. 아, 반가워요? 뭔가 신나? 아, 내가 살찐 것 같아서 가디건 입어야겠어. 날 숨겨야겠어. 와, 마우스랑 커플룩! 와! 안녕하세요, 망토입니다. 머리 골랐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망토입니다. 면사포 아닙니다. 결혼할 상대가 없습니다. 슬픈다. 대도나은인가요? 실례가 안 된다면 저의 마음을 훔쳐가 주실 수 있나요? 어제 제가 콘서트를 다녀왔던데,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이슈가 있었다 했잖아요. 썰을 잠깐 풀자면, 일단 어제 저희가 5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, 원래. 근데 콘서트가 시간이 좀 늦은 콘서트여가지고 5시에 만나면은 뭔가 밥 먹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붕 뜰 것 같은 거야. 콘서트 시간이 8시여가지고 뭔가 5시에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치면은 뭔가 너무 애매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5시 반에 만나자 라고 했어. 근데 사베이가 알겠대. 준비를 하다가 나갈라 했는데 사베이가 나나 6시 어떤데? 이러는 거야. 그래 6시, 그래 6시에 만나 이러고 출발했지. 근데 저가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어디냐고 했더니 사베이가 좀 늦을 것 같대요. 근데 나도 한 6시 10분에서 15분쯤에 도착할 것 같은 거야. 그래 그럼 나 뭐 우리 어디서 만나 그랬냐면인데 여의도에 엄청 큰 백화점이 있어요. 그 근처가 콘서트장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밥을 먹고 가자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,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냐, 누가 제 번호를 따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평범한 번호 따기가 아니었음. 아니 당연히 번호는 안 줬고요. 아니 이게 뭐였냐면, 관심 있어요, 뭐 저 연락 주세요, 이게 아니었어요. 도를 아십니까 아니었고, 나 태어나서 이런 번호 따기는 처음 당해봐. 어디 입구로 나가야 되지 이러고 멍하니 이제 표지판 같은 걸 보고 있었어. 그랬더니 몸매가 되게 좋고 쭉쭉빵빵한 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는, 저 큰 클럽을 운영 중인 MD인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번호 좀 주시면 안 되니? 네?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처음이잖아. 님들 그리고 개웃긴 거는 클럽을 한 번도 안 간 사람한테 클럽 NPC가 되라고. 나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저요? 이랬어. 아 네, 저 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계속 주시는 거야. 근데 그 와중에 야 아이폰 예쁘더라, 난 갤럭시인데. 나 맨 처음에는 어? 나 여자한테 번호 따 있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했어. 그래서 뭐 MD인데 뭐 얘기를 하자. 잘 안 들려가지고, 왜냐면 여의도 그 역이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. 나한테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세요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헉! 일단 그 말은 들었어. 그래서 기분은 살짝 좋긴 했음. 어 진짜 길거리 캐스팅가 이 나이에? 오랜만이구만. 길거리 캐스팅 오랜만에 당하는구만. 뭐 중고딩 때나 당했었지. 야 나 이 나이 먹고. 당장 아직 살아있는 건가? 이제 콘서트장에 빨리 갔지. 가서 입장하는데 와 빨리 벌써 풀리네. 춥냐 아, 사서 언급하지 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춥냐 핀냐 춘향님 부른 거 아니야? 아니 그런 게 들렸어?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버렸구만. 근데 아무튼 콘서트 잘 보고 왔습니다. 근데 웃겼던 점, 저 콘서트 보면서 잤어요. 아니 그게 중간중간 권정열님께서 뭐 미수록된 곡이다, 아직 오픈 안 한 곡이다 이러면서 잘 모르는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셨어요. 근데 너무너무 잔잔한 데다가 아예 모르는 노래다 보니까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오! 이러고 스탠딩 아니었어, 좌석이었어. 좌석인데 이러면 토끼도 자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끝나면 소리 지르잖아. 아니 근데 너무 모르니까
그날 좋은 사람들 은근 많았어요. 그래, 아니 모르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주셨어. 미발매 곡이다 이러고 막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 노래다 이러면서 불러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야. 모르는데다가 잔잔한 노래라고 그런지 나오나 콘서트라면서 왜 그랬냐고요? 아니 그러면은 그날 방송에서 님들한테 여러분들 저 며칠 며칠 날 10cm 콘서트 보러 가니까 여러분들도 꼭 예약하시고 저랑 같은 콘서트 보러 가요 이러겠냐고. 미쳤어? 그러겠냐고. 근데 어제 저 본 사람 없어요? 어제 콘서트 간 사람 없어? 어제 검은색 짧은 치마에 얇은 베이지색 얇은 니트에다가 반묶음한 여자애 못 봤습니까? 곧 안 돼. 머리에 큰 리본 달았다고? 아니 큰 리본까진 아니었어. 그분이라고? 나 봤어? 흰색 마스크 쓰신 분? 아니에요, 연분홍색이었어요. 이 헤어스타일이었다. 어제 머리 스타일 이거였어. 어제 이런 사람 본 사람 없습니까? 저 어제 그분한테 발 밟혔다고? 나 아무도 발을 밟은 기억이 없는데 누구냐?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법 이러네. 씨, 안 닮았다고. 아 그 흡연 부스에서 계시던 분 담배 안 펴요. 뭘 흡연 부스에서 계시던 분이야. 화장실 역할에 나오신 분이셨나. 저 끝나고 러스트 늦을까봐 화장실도 못 들리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. 택시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?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진짜 너무 아팠다. 저 어제 콘서트에서 아주 열정적인 남성 팬 봤어요. 너도? 개웃겼음 어제 진짜로. 어제 진짜 개웃겼던 게 콘서트에서 딱 이제 권장열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끝날 때마다 갑자기 저 뒤편에서 남자분께서 귀여워! 섹시! 이러는 거.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 남자분이 형! 사랑해! 막 이러니까 권정열님이 그 조명팀 잠시만요 저 대체 누구예요? 내가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저 뒤쪽에 조명 좀 관객석에 한 번만 해주실래요? 근데 그분이 결혼은 하셨지만 남친 자리는 비어있기네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그러더니 스타일이 안경 쓰고 약간 곱슬머리가 권정열님이랑 비슷한 거야. 그 스타일이 저랑 좀 비슷해요. 혹시 실례였나요? 이러는 거. 아니 그게 왜 실례야. 본인 닮았다는 건데 10cm 권정열이 얼마나 잘생기셨는데. 근데 주무셨다고 하셨냐고요? 원래 미술관 가면 졸리지 않습니까? 원래 예술 작품 보면 졸려요. 근데 그럼 비슷한 거야. 권정열이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엄청 섹시하다고? 근데 놀랬던 건 뭐냐면은 권정열님이 되게 비음 내시잖아요. 중간중간 목을 퍼시는데 이렇게 퍼시는 게 아니고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깜짝이야. 귀에 갑자기 비음이 이러면서 콱 꽂히는 거야. 그래서 깜짝이야. 되게 고음으로 푸시더라고. 근데 그때 약간씩 자다가 놀랬어요. 아 잠든 사람 깨우려고 그랬나? 난가? 그리고 제 주변에 남자분이 또 계셨는데 커플이랑 같이 온 건가 봐요. 근데 나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자꾸 노래 시작할 때마다 남자분께서 흐느끼는 거야. 막 허웅 시작할 때마다 허웅 막 이러면서 허웅 막 해서 너무 감동받으셨나 봐. 계속 그러시는 거야. 계속 그냥 너무 웃겼어. 끝나고 나서는 오면서 나오는데 그 출입구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랑 포스터를 주시는 거예요. 특별 선물이라고.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나오면서 집에 와서 러스트 하면서 그 커피 마신 거예요.